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주치 진행을 맡은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뻐근한 목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 그리고 부서질 것 같은 허리, 가끔씩 저리는 무릎까지 정말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 바로 통증입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일상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요. 통증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이 절대 통하지가 않죠. 이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지는 데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뇌신경세포를 파괴를 해서 치매 원인까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고통스러운 전신 통증을 다스리는 법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질환인 하지정맥류 관리법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시고요. 직접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분 나 좀 궁금한데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방송 중에 여러분의 궁금증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 치료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계신 성형외과 전문의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에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네. 아프다라는 통증을 네, 호소하는 분들이 좀 네.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통증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아프다 정도만 떠올려지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병인가요? 통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의 이제 경고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이 되면 여기가 아프니까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적신호, 그러니까 빨간 등이 이 경고등이 들어온 거니까 뭐 때문에 아픈지를 빨리 찾아서 치료를 받아라. 이게 이제 통증이죠. 아픈 네. 것이. 네. 그래서 아픈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미리 이 건강의 경고를 보내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우리 몸에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네. 이제 건강주치의 365에서 통증을 다스리는 의학박사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증 그리고 하지정맥류입니다. 평소에 통증이라든지 혹은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희 방송 여러분 너무 환영을 합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언제 답변이 나올까? 나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하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를 주시면 되고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증이라고 하면 통증이 성인 10명 중에 1명꼴로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라는 네. 이제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통증이라는 게 네.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건지 왜 찾아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통증을 보는 이제 의사들의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 신경외과 선생님은 신경이, 통증의학과 선생님은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체액의 변화라든지 여러 염증이라든지 이래서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전기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치료 접근을 하고 있는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는 보통 30조개에서 60조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포에 전기가 안 통하면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세포는 항상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끔 돼 있고 네. 그걸 생산하는 데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여기 이제 세포 속에 보시면 빨간 거 분홍색 쪼글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미토콘드리아인데 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세포막에 저장을 해요. 근데 이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세포가 방전이 돼서
이제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생성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가 방전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순환이 안 돼요. 네. 미세 순환이 안 되니까 림프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피 말고 네. 피의 양이 4배 내지 5배 되는 체액을 림프라고 해요. 림프 관 안에 있는 건 림프, 그다음 림프 바깥에 있는 건 세포 외액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진물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림프인데 림프가 모든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다음에 피 혈관이 닿지 않는 혈액이 닿지 않는 곳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런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일을 하는데 그 물이 항상 맑고 쫄쫄쫄쫄 시냇물처럼 흘러서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이 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 안이나 밖에 그 물들이 더러워져요. 찐득찐득해주고 가래침 같은 게 꽉 채이거든요. 그걸 림프 찌꺼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들어가서 아 우리가 살기 좋은 더러운 환경이구나 그러고 해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네. 그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발생을 전기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발생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아, 그럼요. 그래서 그 림프액이 진짜 중요하네요. 림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림프는 우리 생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림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초보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림프에 대한 연구가 없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도 혈관 혈미경으로 보면 뚜렷하게 관이 보이는데요. 네. 림프관은 어떻게 생 우뭇가사리처럼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림프 부종같이 난치병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데 네. 그 난치병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너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세포하고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세포는 이제 항상 이제 충전이 잘 돼 있어야 돼. 저 초록색처럼 아주 전기가 충전이 잘 돼 있어야지 되는데 네. 그 전기가 반쯤으로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로 쭉 떨어 지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주 생명 작용에서는 필수적인 거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방전이 되면은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원리가 돼요. 그리고 전기가 떨어지면 순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막힌 거예요. 물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먹을 거 버릴 거 안 되니까는 뭐 굶어 죽죠 사람들이요. 네,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을 배터리처럼 보고 네, 배터리입니다. 세포가 충전이 됐으면 좋은 네. 것, 방전이 되면 이제 이상이 생긴다, 통증이 생긴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조금 방전이 됐구나라고 네. 느낄 수 있게 우리 몸에 어떤 이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충전과 방전의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그 이제 그 방전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네, 통증이 이제 가장 먼저 경고음으로 보내주고 그다음 네. 만성 피로, 그다음에 이제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여기저기가 쑤신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있다든지 여성들 같으면 생리불순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은 시력이 잘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방전된 그러한 그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두통이라든가 네.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이명 것들이 같은 거 뭐 다 예예 뭐 소리 나는 게 이명이잖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하지만 다양하죠. 좀 많은 예. 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네, 증상일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도, 몸의 네. 세포 종류가 256가지거든요. 눈세포, 코세포, 입세포, 피부세포, 뼈세포, 뭐 그다음에 위장, 대장, 소장 이게 저기 뭐 오장, 육부 네. 세포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게 256가지 세포인데 똑같이 다 전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전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타고 태어난 체질이 약한 데부터 빵빵 터져갖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곳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모두에게 세포가 방전이 된 문제가 네네, 생기네요.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나타나는 게 경상도일 수도 있고 전라도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일 수도 있고 네. 청와대일 수도 있고 막 이런데요. 그게 떨어지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네. 세포를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충전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네, 충전기를 갖다 꽂으면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충전을 이렇게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네. 충전을 해주면 이제 세포가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충전 원리는 우리 그 배터리 충전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네. 충전이 돼서 우리 세포가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알잖아요. 충전기를 네, 네. 꽂으면 이제 충전이 된다라는 네. 걸 아는데 네. 우리 몸에 플러스 네.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충전을 시키죠? 아, 그건 이제 충전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충전 기계가 있어서 우리 몸은 이게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전기 프로그 꽂듯이.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든 이 세포 충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대면 그게 피부를 통해서 쭉 전기가 들어가요. 아, 아 네네. 지금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네. 것 같은데 림프 찌꺼기부터 네.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아 림프 찌꺼기요. 림프 찌꺼기는 어떤 작용을 통해서 아, 림프 찌꺼기는 순환이 될까요? 어디 있더라? 아, 림프 찌꺼기는 이제 그 순환이 안 돼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순환이 안 되는데 림프 찌꺼기는 그 저기 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 확대하면은 이 둥둥섬이에요 세포들이. 네. 세포가 있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그게 림프액인데 그 림프액이 더러워진 거야. 가래침처럼 끈적끈적해진 건데 그것이 이제 꽉 차 있으면은 전기가 안 통해요. 네. 절연 작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절연 작용이 있으니까 더 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죽게 되죠. 방전을 오. 더 시키는 거라 만병의 근원은 림프 찌꺼기에 있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림프 찌꺼기. 이제 림프 찌꺼기가 잘 생기는 게 이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약물을 계속 먹은 게 독이거든요. 차단시키는 거라서 림프 찌꺼기 훨씬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통증 치료한다고 주사 놓는 그 뼈 주사 있어요. 스테로이드 네, 주사. 스테로이드. 이거는 뭐 놓으면은 거기 세포는 다 이제 림프 찌꺼기에 떡으로 떡지게 되죠.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호르몬제, 항암제, 면역 억제제, 항생제, 항이 모든 약은 림프 찌꺼기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약. 그러니까 저는 오면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진통제, 소염제 무조건 다 끊으세요. 그러나 대사질환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드시는데 웬만한 약은 전부 다 쥐약입니다.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당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고 위장장애 생기고 신장장애 생기고 그다음에 옛날엔 그런 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귀가 먹어요. 약을 먹었는데요? 네, 모든 약은 독이기 때문에 다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뭐에 좋다 하면서 하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약은 다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와, 우리 집에 필수 약통에다가 약 차곡차곡 넣어두잖아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약은 2주일 이상 먹으면 안 되고요. 2주 이상 먹으면 안 되고. 네, 진통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질환, 혈압약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당뇨 같은 거, 통풍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꼭 필요한 약 아니면 다 끊어버리세요. 그건 다 독이에요. 낭비예요. 시간 낭비, 뭐 돈 낭비, 모든 쓸데없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세포가 살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세포에 림프 찌꺼기를 잔뜩 만들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할머니들 보면은 이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저 병원 아침에 보면 약을 그냥 한 바가지씩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아유. 건강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림프 찌꺼기가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뚫고 어떻게 충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충전기를 집어넣으면은 이 림프 찌꺼기 덩어리 가래 찐득찐득 그 오래되면 딱딱해갖고 이렇게 만지면 아픈데 만지면 돌덩어리 같이 굳어 있거든요. 그거를 녹이는 거예요.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 이온 분해라고 해요. 전기 이온 분해되면서 그다음 세포가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저렇게 이제 림프 찌꺼기들이 잘게 다 쪼개지면서 깨트려 갖고 이온 분해시켜서 소변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통증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전기로 이제 세포를 충전을 하고 우리의 통증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그냥 충전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요. 네. 제일 아픈 데를 찾아갖고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하면 저렇게 이제 갖다가 기계를 대면 찌릿찌릿하면서 이 전기가 모자란 데는 전기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기가 꽉 찬 데는 안 가고 그죠? 그럼 거기 전기 흘러갈 때 찌릿찌릿한 게 전기 고문 받는 것 같다고 그래요. 찌릿찌릿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만 참으면 충전이 되면 금방 안 아파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그냥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기 이 충전기에 진단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아픈 데는 대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아파요. 건강한 곳은 그렇죠. 괜찮고. 왜냐하면 핸드폰 뭐 10시간 한다고 120% 충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가 최대죠. 근데 우리가 충전할 때는 10% 뭐 이럴 때 충전하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죽었을 때. 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데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팔뚝이 아픔. 그러면 여기 딱 대면 전기가 모자라니까 전기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들어갈 때 약간 찌릿거려요. 예. 그런 현상을 이 통전통이라고 하는데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게 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나쁜데 본인이 여기가 아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통증 유발점 개념인데 여기를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대보면 완전 충전이 돼 있어서 이상은 없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갖고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안 아파 또. 실제로 환자들이 느낄 때는 손이 아픈데 거기가 통증을 유발하는 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명의들이 그런 걸 잘 찾는데 통증 유발점을 잘 찾아서 원인이 된 데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다리 발바닥이 딥다 아파요. 딥다 아픈데 실제로 발바닥만 치료하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안 난다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통증 유발점 개념도 이렇게 많아요. 이 빨간 점들이 이 통증 유발점들이 많은. 근데 그걸 잘 찾아갖고 유발되는데 실제로는 안 아프니까 못 찾잖아요. 근데 이 기계로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대면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그럼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발바닥에 통증점이 있을 수도 있고 유발점이 발바닥 다른 자체가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 발바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꼬리뼈에 문제가 있어요. 꼬리뼈에.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거를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바닥 아픈데 발바닥만 디립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안 낫는 거죠. 안 낫죠. 그런데 꼬리뼈 치료하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통증 치료를 받으실 때 일반적으로 어떤 좀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있나요? 통증 치료는 뭐 인류의 역사하고 똑같이 같이 왔죠. 그중에 제일 좋은 건 엄마 손이에요. 엄마 따뜻한 손. 배로 배가 아플 때는 엄마가 와서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배를. 그럼 엄마의 전기가 생체 전기가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치료도 되면서 사랑의 치료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약손을 문지르면은 이게 그냥 우리 심리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전달이 되는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생체 전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 넣잖아요. 네네. 침 넣을 때 그냥 놓나요? 자동으로? 기계로 아니잖아요. 손으로 놓죠. 손으로 이렇게 침을 해서 이렇게 딱 놓잖아요. 네. 놓으면은 한의사 선생님의 전기가 환자한테 가는 거에서 어떤 한의사 선생님 나는 하루에 10명 이상 못 봐요. 내 전기가 다 빠져요. 이게 내 기가 빠진다고 표현하죠. 전기라고는 안 하고. 나의 기를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기를 줘서 하기 때문에 아주 명의 선생님들은 자기의 기를 집중을 해갖고 그걸 몰아서 이렇게 침을 넣을 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력으로 하긴 힘드니까 이제 기계로 해서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빠르죠, 효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그런 치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체외충격파하고, 그 다음에 주사치료, 스테로이드, 뼈주사 많이 놓는데, 이건 절대 반대라고 제가 그랬고요. 그 다음 수술치료는 이제 도저히 뭐, 천 가지를 했을 때 안 들었을 때 하시면 되고 수술은 방법. 최후의 보루다. 그 수술해서 좋아지는 경우보다 전기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수술하고 나서 더 나빠져서 지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회복이 안 돼요. 전기가 바닥인데 거기다 칼을 대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가급적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 이 세포가 이 전기가 탄탄하게 좀 받쳐져 있어야 그렇죠. 사실 어떤 치료를 행해도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전기가 굉장히 충전도 빨리 되고 방전도 빨리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배터리가 센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배터리가 60년, 70년, 80년 썼는데 그게 새로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효율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좀 오래 걸리고 여러 차례 해야 돼요. 충전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네네, 자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전기 자극 신경 치료가 최근에 또 그런 뭐 엄마 손이 없거나 계속해서 기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이제 배터리로 충전시킨다.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래서 뭐 저보고 동키호테라 그러잖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별짓도 한다고. 근데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불치병, 난치병들이 의외로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10군데 이상 다녔다고 와요, 병원을. 돌다. 그냥 집에는 약이 잔뜩 쌓여있고 주사도 많이 맞고 뭐 이랬는데 안 좋아져. 그런데 여기 새로 나왔다니까 하고 이제 한번 받아볼까? 아유, 저 양반이 뭐 제대로 고치겠어? 그러고 오시거든요. 근데 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은 뭐 경과는 좋으신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치료 방법도 없고 네. 계속해서 이 통증 자극점 유발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뭐 족저근막염을 포함해서 이 통증이 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아, 그럼요. 네. 계속해서 내가 그냥 통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성 통증이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포기한 상태시죠. 그렇죠. 반포기하고 뭐 어디 가도 거죠. 안 좋아지니까 아유 나는 뭐 이제 내 팔자가 이제 뭐 이렇게 아파서 네.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다 죽을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통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 삶의 네.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치료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 화면에 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자극 신경 치료 통증에도 네. 사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통증이 있는데 어디에 시행을 할 수가 있나요? 아, 네. 이제 제가 쭉 그 지금 지난 4년 5년 동안 쭉 해 보니까 그래도 잘 듣는 병들이 있고 또 잘 안 듣는 병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통증은 대부분 잘 들어요. 근데 알러지 쪽, 알러지 계통의 질환은 잘 안 좋아지고 알러지.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는 네네네. 지금 굉장히 그 불치병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 암 다음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좋은데 신경하고 근육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오십견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이제 소화 장애 위경련 그다음에 이제 귀나 눈 이런 거는 좀 느리긴 한데 이제 효과가 좀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은 뭐 연세 드신 분들 10명 중에 8명 허리 다 아프죠. 뭐 안 아픈 게 이상하죠. 그냥 네. 애기 낳고 농사 짓고 일하고 그런 허리 아프죠. 좌골신경통 있죠. 무릎 통증은 좀 느려요. 관절이 이제 연골이 다 다른 경우에는 네. 아주 심해서 저한테 오시면 그래 이렇게 앞에 무릎 앞에 이렇게 동그란 뼈 있잖아요. 네. 그걸 슬개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슬개골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파여 있으면 정상인데 네. 연골이 다 다르신 분들은 탱탱하게 부어 있어요. 아프고 계단 오르갈 때 아프고 내려갈 때는 더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에는 네. 할 수 없어요. 인공관절하시는 게 낫고 근데 이렇게 슬개골에 그 윤곽이 뚜렷한 게 푹 들어가 있고 근데 아파. 그거는 이제 인대가 조금 나빠진 네. 경우예요. 그때는 전기 자극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보면 아는 거고 무릎 통증. 아나 족저근막염은 발만 치료한 분들은 뭐 오셔서 꼬리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고요. 그다음 구아나사라고 해서 안면신경 이렇게 찌그러진 분들도 뭐 그런 대로 빨리 오셔야 돼. 이거는 이 근육이 여기가 네. 그 안면 근육은 되게 얇아요. 근데 이게 신경마비가 오면 얘가 종이짝처럼 얇아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는 오셔야 돼. 3개월 이내. 골든타임이 3개월 이내.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구아나사는 완전 회복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근육 자체가 다 종이장처럼 다 퇴화가 돼버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좀 그런데 그다음에 뭐 시력 저하도 뭐 좋아지고 장단지 근육통은 꽤 많이 좋아지고요. 뭐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네. 이 세포를 생각을 하면 돼. 256가지 세포가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어디가 나쁜가. 우리 부모님은 어디가 나쁘셨나. 우리 할아버지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지. 그럼 난 대장 쪽을 치료해야 돼. 네, 그런 유전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 안 해도 그 가계력을 봅니다. 그러면 친간 그렇고 외간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외간은 고혈압 당뇨 체질이야. 그러면 당뇨 치료하면 당뇨 혈당 떨어지거든요. 뭐 전기 자극 치료하면 당뇨가 혈당이 떨어지고 당뇨발 썩은 게 좋아져요. 네. 당뇨발과 네. 혈당까지. 네.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를 치료 사례는 뭐 너무 다양한데 256가지 세포를 네. 살린. 재생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59세 된 여자 환자인데 15군데 병원을 다니다가 네.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 한의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학병원 다 다녔어요. 근데 네. 안 나. 그래서 침 민간요법으로 뜸도 뜨고 그다음에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경락도 해보고 하다가 아이고 나는 근데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발 앞에가 썩었어요. 그래갖고 진물이 나고 처음에 우리 제 진료실로 왔을 때 악취가 막 나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 그러면서 저를 딱 보면서 원장님 내 다리 고칠 수 있어요. 나 15군데 다니는데 못 고치는데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거는 좀 다른 접근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제가 뭐 확실하게 고친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네. 치료를 해드렸더니 8번에 완치됐어요.
네. 아, 통증도 없어지고 새살 돋고. 통증도 있고 네. 진물도 나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 그럼요. 거예요? 그건 스테로이드, 뼈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살이 썩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아 59세 이렇게 통증과 와, 그렇게 진물과 네네네. 살이 썩고 이랬으면 네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너무 잘 되셨네요. 네, 우리 병원 전도사가 되셨어요. 아, 아 그러면 하시겠지. 좀 믿기지는 않는다. 가서 네. 치료받아봐 이러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네. 이렇게 좀 좋아진 사례가 있었고 네네. 이 다음 포는 보니까 아, 네. 대상포진인가요? 대상포진은 보통 이제 그 수두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살고 있다가 네. 어렸을 때 알았던 게 얘네들이 면역이 떨어지면 발현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물집이 잡히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대상포진은. 근데 이것도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게 대상포진은 한 2주일 만에 완치된 이 사례인데요. 물집 잡혔을 때 제일 아프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나가서 항바이러스 제제 먹고 진통제 그쵸. 먹고 뭐 그런다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렇게 아픈데 그리고서 합병증이 없이 남은 최고인데 대상포진 바이러스 후에 통증이라는 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치료예요. 계속 재발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재발률은 뭐 좀 될 수는 있는데 네. 신경 자극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이것도 거의 불치병인데 전기 자극으로 계속 신경 자극을 해서 신경을 재생시켜 주면 한 그 후유증이 생긴 게 완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하면 70%까지는 잡을 수 있어요. 100%는 안 되고. 3개월 정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네. 그런 대로 효과는 좋고요. 네. 대상포진도 힘드네요. 네, 대상포진 이제 합병증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 당뇨발은 이제 이게 너무 징그러워서 발이 썩는 거예요. 네. 발이 썩는 거. 왜냐하면 당뇨 합병증 중에 혈관이 좁아지는 게 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시신경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신장 콩팥세포 망가져서 네. 부종 생기고 막 요독증 생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혈관이 오그라들어갖고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썩어 시커멓게 썩어버려요. 이것도 이제 재생이 가능해요. 네, 그게 78세 네, 남성분이 6개월 동안 치료를 여기서 자세히 거예요? 보시면은 당화혈색소라고 3개월 혈당 평균치를 보는데 그냥 혈당보다도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화혈색소가 보통 6%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12, 뭐 18, 뭐 18 정도 되면 거의 합병증 100%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쭉 치료하면 당화혈색소까지 쭉 정상 레벨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인슐린이나 그다음에 그 혈당 강화제 먹는 네. 것도 약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기 자극 치료를 하면 혈당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 슈크가 올 수 있어요. 그 정상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예. 우선은 이제 뭐 15군데 병원을 다니시다가 치료가 안 됐는데 이제 전기 자극 치료로 좀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고 네. 사실 당뇨발이라는 것도 치료 방법이 좀 없잖아요. 네, 어려운 그 이제 뭐 치료 방법은 절단밖에 없죠. 다리 절단해서 뭐 세 번, 네 번 점점 썩어서 다리가 발끝에서부터 썩어서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 잘라. 근데 요 밑에 또 썩어. 그럼 또 여기 잘라. 여기 잘라. 여기 잘라는데 실제로 이제 전기 자극 치료하면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세 배 이상 좋아져요. 네. 이렇게 돼. 좁아진 혈관 때문에 네. 발생했던 이런 뭐 당뇨발도 네, 치료가 네. 된 사례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2주도 있고 뭐 8번의 치료도 네. 있고 6개월의 치료도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치료를 접근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이제 좋나요? 환자분들이 100명이 오시면 99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궁금하죠. 몇 번이나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저는 뭐라 그러냐면 배터리가 새 거면 빨리 치료되고요. 배터리가 많이 낡았으면은 그 체 이게 배터리 액이 너무 더러워져 있잖아요. 림프질 거기도 많고 그럼 좀 오래 걸리세요. 젊을수록 네. 좀 치료가 잘 그래서 되겠네요. 이제 여기 도표를 보시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빨간 선이 있잖아요. 네. 빨간 선이 통증, 빨간 선 밑에는 통증이야. 빨간 선 위는 그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데 치료하면 충전됐다가 방전됐다, 충전됐다 방전됐다, 충전됐다 방전됐다 계속 그러는데 세포가 스스로 충전이 될 때는 세포가 고동하는 제가 충전을 시켜주면 세포는 그동안 쉬어요. 쉬는 게 힐링이잖아요. 네. 여성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까칠까칠해져 푸석푸석. 왜 그러냐면 그 잠자는 시간이 힐링되는 타임인 것처럼 바깥에서 제가 전기를 누르면 세포들이 쉬어요. 쉬면서 힐링이 돼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쉬어갖고 아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전기를 만들어 볼까? 근데 한 번 갖고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빨간 선 위로 이제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미토콘드리아가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스스로 재생이 돼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갖고 완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발동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엔 툭 하면 툭툭. 처음에 또 두 번째 하면 툭툭툭. 그러면 세 번째 하면 툭툭툭툭. 그래서 다섯 번째 빡 하면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금 젊을수록 그리고 조금 경미한 상태에서 조금 초기에 올수록 이제 그 치료의 시간이 조금 짧아진다. 짧아지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제 회복 기간도 빠르고 그래요. 역시 뭐 조기 치료가 늘 중요하기는 해요. 네. 현재 저희는 이제 심연교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 통증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가 아파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나는 안 낫더라. 나는 그냥 이렇게 통증이 있는 채로 살아야겠다 하고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이렇게 좀 어디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라고 좀 살게 되는데 전기 자극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나도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문자 메시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세하게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아요. 바로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리 통증도 통증이지만 이제 좀 뭐 사우나나 목욕탕 가서 보면 다리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혈관들이 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잖아요.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일까요? 네, 뭐 혈액순환이 이제 제대로 이제 올라가지를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제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행선은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하행선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건 동맥이에요. 근데 올라오는 건 정맥이란 말이에요. 피가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이 녀석들이 차들이 다시 내려가 버려.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면은 밑에 어떻게 돼? 지방에 차가 꽉 차버리겠죠? 그게 하지정맥류예요. 올라오다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올라오다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 경우 왼쪽 그림 보면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이 올라올 땐 열려요. 이렇게 열려서 피를 쭉 올려 보내주고 밑으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딱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판막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으로 올라가던 피가 밑으로 꼬부라지니까 차들이 꽉 차버리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맨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가고 다리에 울퉁불퉁 보기 싫은 힘줄이 나오는 거를 하지 정맥류라고 해요. 네. 그러면 판막이 판막이 중요하네요. 망가진 겁니다. 우리 몸에 이제 판막은 한쪽 다리에 한 5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판막은 어디냐면 그 보통 사타구니에 있는 판막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 병원 통계 이제 그 4만 명 수술한 통계를 보면 4만 명이요. 네, 동양에서는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47%가 사타구니에 그 판막이 망가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서 17%가 오구매 있는 판막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는 크게 두 개 사타구니 줄기에 두 개의 큰 혈관이 있고 정맥이 있고 오구매 또 큰 정맥이 있는데 이거 네 개의 큰 줄기 있는데 이건 겉으로는 안 보여요.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초음파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사타구니나 오금 쪽이 망가진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류가 뭐 남성분들 요즘에는 외모에 뭐 신경을 쓰시기도 하지만 사실 여자들은 뭐 치마를 입을 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정맥류가 여자에게 더 발생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여자들이 중년 여성 그러니까 40대, 6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고요. 40대에서 60대. 네, 여성분들이니까 중년 여성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젊은 사람들은 드물긴 한데 부모님
폐렴이 정맥 유했을 때 유전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판막이 약한 게 유전이 되나 봐요. 네, 저희 병원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막이 약한 체질을 타고 태어나서 20, 30년 쓰다 보면 판막이 나달나달해져가지고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것이 이제 하지정맥류고 중년 여성에게 많다. 40대, 60대 여성. 여성한테 많다. 그렇다고 남자 없냐? 남자 있어요. 3분의 1 정도 돼요. 지금 40대에서 60대가 85%인데 그냥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쓰다가 망가져서 뭔가 더 노년에 발생을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좀 중년 여성에 굉장히 제일 집중이 되겠네요. 많이 오시는 숫자고 실제로 이제 연세 드시면은 연세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는 병원은 대련하고 북경에서 보면 다리가 썩어이지 와요. 끔찍해요. 예. 하지정맥류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는 다리가 썩게 된다. 다리가 시커멓게 되면서 썩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하지정맥류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기 전까지는 조금 자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아무래도 조금 늦게 찾아오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보통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져 갖고 일단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쥐가 잘 나고 붓고 피부 변색이 있고 또 피부가 이제 잘 피부염이 생기면 잘 낫질 않고 보통 피부염 생기면 1, 2주면 다 나야 되잖아요. 근데 3개월, 4개월 돼도 안 낫고 뭐 1년씩 가고 시커매져 있고 그러면은 무조건 요새는 정맥류에 대해서 제가 처음 1995년대 하지정맥류 시작할 때는 하지정맥류가 뭔지도 몰랐어요. 95년도요? 아, 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최초죠, 제가요. 이제 1995 30년 네, 네. 그래서 이제 학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지정맥류 시작할 때 하지정맥류가 뭐야? 도대체 뭐야? 그건 뭐야? 그래서 아 그거 다리에 그 지렁이요. 아 그거 아 그거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열심히 일하면 힘이 좋다는 힘의 상징이래. 아 그 잘못된 겁니다. 힘의 상징. 예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바지춤 벗고서 모내기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울퉁불퉁 튀어나와. 아 저기 김 씨는 아주 그 일을 잘해서 저런 거야. 이렇게 이제 노인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질환인데. 예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요즘에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하지정맥류 하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진단들을 많이 잘 하시죠. 네. 네. 단계별로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단계는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걸 별명을 붙였는데요. 정맥류는 처음에는 이렇게 실핏줄이 터진 게 있어요. 1기. 근데 2기는 냉면발 굵기. 3기는 라면발. 꼬불꼬불한 게 라면발. 4기는 우동발. 그리고 5기는 이제 애기 손가락. 그다음 나머지는 다 다리 썩은 거 합병증 생긴 거예요. 네. 징그럽죠. 얼른 넘어갈게요. 네. 네. 아, 이제 사실 이게 뭐 무증상도 많고 사실 다리 피로감이나 뭐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병원에 서둘러서 가지 않으면 방치를 할 수가 좀 있는 좀 쉬운 좀 질환 쪽인 것 같은데 진단을 이제 우선은 빨리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치료를 빠르게 좀 시행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 그동안은 이게 뭐 치료 방법이 있나라고 좀 난감하고 좀 답답하고 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치료하는 건 치료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그 동맥은 이제 정상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이나 광주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역류돼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역류되는 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행선으로 내려간 피가 상행선으로 제대로 올라오게 해주는 게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원리 자체의 원칙은 그렇고요. 네. 그 방법으로 봐서는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제가 독일에서 이제 배워갖고 들여온 거 주사로 치료하면 혈관이 싹 없어져 별명이 지우개 요법이에요. 지우개 요법. 지우개처럼 싹 지워진다 해서 제가 별명을 그렇게 붙였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레이저 치료 또 고주파 치료 혈관 접착술이라고 해서 이제 접착제 순간 접착 본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혈관 속에 주사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 혈관을 걷어내는 혈관 발거술 이렇게 있습니다. 치료법은 다양한 게 있고 치료법의 선택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치료는 100% 재발돼요. 한 가지 치료로만 하면 재발된다. 네, 그래서 이제 복합 치료가 이제 요새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제가 이제 많이 발표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한 가지 치료를 하면 안 되고 냉면발은 냉면발에 맞는 치료, 우동발은 우동발에 맞는 거, 라면발은 라면발. 그거 다
분기가 틀리잖아요. 아. 그 조리법도 틀릴 거 아니에요. 음식 만들 때 똑같이 정맥류도 굵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틀려진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네. 한 가지 치료만 시행했을 때는 재발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지우개 요법이라고 하셨어요. 네. 독일에서 들여오셨다고 했는데 혈관 경화 요법 어떤 치료법인가요? 혈관 경화 요법은 혈관 경화제를 이제 주사로 놔서 없애는 건데 저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정도 되는 건가요? 지우개로 그렇죠.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전문인데 저 치료법을 독일 가서 생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지금 저 너무 신기한데 저거를 배워갖고 나는 꼭 한국에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안 하고 정맥류 의사가 된 거고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은 게 바로 이 치료법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치료를 하면 실핏줄 치료에는 이것처럼 좋은 치료가 없어요. 레이저로도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로도 치료한다고 하는데 그건 효과 많이 떨어지고요. 실핏줄이 이렇게 쫙 없어지는데 저걸 반복 치료를 하면 아주 다리가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미용에 그 당시에 미용 성형을 하던 때니까 저걸 배워갖고서 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지정맥류 전문의가 돼버렸어요. 네. 아, 저렇게 없어지면은 영상에서 저렇게 없어진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약간 이제 싹 없어졌다가 약간 진한 색으로 변했다 흡수돼서 없어져요. 우리 몸에 해는 없고요. 부작용 그렇군요. 없습니다. 큰 부작용 없어요.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보면은 좀 일기에 해당하는 실핏줄이 올라오는 초기 단계에서 이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하는 지우개 치료법으로 실핏줄이 사라지는 그 영상을 저희가 이제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 초기 치료 사례를 조금 더 좀 들어볼까요? 초기는 이제 실핏줄이나 냉면발 정도 되는 걸 초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초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치료를 하면 전후로 하는데 아까 보신 그 정맥류 치료에서 초기는 이제 그 지우개 요법, 지우개 요법으로 전후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후 사진. 이후에 치료 사례 전후 사진 그 지저분한 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이제 전후 사진 없어지고요. 요게 이제 초기 치료법은 주 치료가 이제 지우개 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혈관 경화 요법이라고 불리는 지우개 치료 요법으로 실핏줄이 사라진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하지정맥류가 이제 초기에는 치료를 조금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중기나 혹은 말기까지 가셔서 나는 치료 방법 없을 거야 하고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치료 사례도 혹시 중기 같은 경우 이제 라면발 우동발을 중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저 치료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불어나가서 드러난 거는 정맥의 길이가 두 배 세 배 이상 늘어난 쓸데없는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멍을 뚫어 갖고 혈관을 빼버리는 그런 복합 치료를 하게 되죠. 중기 치료는 라면발 우동발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더 심해지면 여기 이제 말기거든요.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 해서 누워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쏠려 가고 핑 하고 쓰러지는 게 있어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통증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 순환이 안 되니까 빨리 오시고 허리 디스크도 잘 생기시고 좌골신경통 거의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정맥류 저희가 이제 초기 그리고 중기 말기까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통증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만성통증과 하지정맥류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 걷기나 조깅으로 하지정맥류 예방을 하실 수 있고 혈관 경화요법, 지우개요법으로 단계별 치료를 시행하는 모습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통증 그리고 이제 하지정맥류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시면 좋은지 이 내용 좀 꼼꼼하게 살펴드렸는데 방송 보시면서 나 이 부분 궁금했는데 이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시간, 이제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자 띄워주세요.
네, 3547번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네, 3개월에서 5개월 전부터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한데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이다 보니까 엉치, 허벅지, 종아리도 통증이 심하고 발이 칼로 베인 것처럼 아린 증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 사라질까요? 라고 하셨네요. 족저근막염인가요? 네. 뭐 이제 오래 일하시다 보면은 이제 발바닥에 이제 체중의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죠. 거기다가 평발이 있으신 분들, 네.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하게 빨리 와요. 아. 그러면 이제 이 발에 이제 하중이 모이게 되면은 그 위에 이제 그 장딴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 근육통이 같이 있으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네. 그다음에 허벅지가 당기면서 힙까지 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전기 진단으로 전기 진단을 해보면, 네. 발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좌골 신경통 같이 있는 경우가 70%예요. 그래서 이제 꼬리뼈 신경 치료를 하면은 되고 치료는 얼마나 해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보통 이제 50대 60대이신 경우는 10회 내지 15회 정도면은 완치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10회 내지 15회를 어느 정도 주기로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하죠. 예, 예. 그럼 한 세 달 네. 아주 세 달 급하게 정도. 많이 아픈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혹시 30대는 얼마나 30대는 굉장히 빨라요. 네. 30대는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그렇군요. 네, 4회 내지 5회면 뭐 상당히 빨리 좋아져요. 빨리 가야 되네요. 네, 배터리가 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띄워 주세요. 네, 9453번님의 문자인데 61세 저희 엄마가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밤마다 통증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은 여전한데 혹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아니라 하지 정맥류가 아닐까요 하셨네요. 하지 불안 증후군 처음 들어보네요. 불안해하실 건 없고 이제 하지 정맥류 진단은 요새 이제 혈관 초음파로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이 검사해보고 저 검사해보고 했을 때 다 정상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이제 붙여주는 건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좌골신경통 얘기를 오늘 좀 제가 많이 하는데요. 네. 좌골신경통은 CT나 MRI로 진단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진단하나요? 진단을 하지 못하니까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죠. 그럼 좌골신경통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까처럼 뭐죠? 족저근막염. 다리 근육이 묶고 그리고 하지가 불안해지고. 근데 왜 그러면 CT나 MRI로 진단이 안 되냐면 네. CT나 MRI는 뼈하고 이런 형태학적인 진단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 자극 진단은 어떻게 되냐면 기능의학적 진단이에요. 네. 그래서 통증인데 이 그 좌골신경은 뭐냐면 뼈 바깥으로 나온 신경이에요. 히프 옆에 항문 옆으로. 거긴 뭐 전부 다 물렁물렁한 조직밖에 없어요. 신경, 혈관, 근육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이 눌렸는지 보통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보는 거는 신경이 뼈에 눌렸는지 디스크로 눌렸는지 그걸 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신경이 기능이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전기 진단을 하다 보면은 그쪽에 반응이 확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의학적인 통증 진단은 CT나 MRI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좌골신경통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네. 좌골신경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많죠. 좌골신경통이란 건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 생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오래 서서 하거나 그리고 좌골신경도 신경이니까 언제든지 나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다리 쪽에 증상이 있다면 저는 제 경험상으로 5년 동안 했는데 거의 좌골신경통의 증상이 70%예요. 70%. 네. 우리 어머님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아니라 하지 정맥류가 아닐까요? 궁금하셨는데 좌골신경통으로 저는 추정이 돼요. 정확한 건 이제 뭐 직접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887번님 50대 남성분인데 6개월 전부터 팔이 저리고 어깨를 움직일 때도 뻐근한 통증이 심하고 50견이 아닐까 싶어서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자주 하는데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으신다고. 팔이 저리고 어깨를 움직일 때도 뻐근한 통증이 있어요. 팔을 움직이는 거는 신경이 어디냐면은 목신경이 경추신경이에요. 그래서 경추신경이 통증 유발점인 경우가 있고 목 디스크가 같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요새 현대인들은 계속 컴퓨터 보고 일하니까 목에 항상 긴장이 가고 승모근을 만져 승모근 여기 솟아있죠. 예, 승모근 만져보면 돌처럼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긴장을 하면서 하니까 목 근육이 꽉 경직이 되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갖고 팔이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쪽이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오른쪽이 심하거나 왼쪽이 심하거나 그러면 목이 이상이 있으면 어깨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잘 못 돌리고 오십견이라고도 하는데 뭐 사실 순수하게 오십견 그런 경우는 드물고 목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 이 시스템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손끝이 저려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이 아프면 뭔가 손을 치료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통증 뭐 유발점이시네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치료 손이 있으면 손만 보잖아요. 근데 손에 이상이 있으면 목을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다리에 발에 문제가 있으면은 꼬리뼈를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심연기 원장님께서 통증을 잡고 좀 바르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는 게 상당히 괴로운 거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면 상당히 그 삶의 질도 떨어지는데요. 통증이 있었을 때 3개월 이상 지속이 된 만성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되기 전에 가까운데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잘 받으신 게 제일 좋고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래도 난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보겠다 할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쉬어야 돼요. 일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쉬세요. 몸이 좀 좋아질 때까지 2, 3일 정도 쉬시고 그다음에 쉬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자동차가 휘발유나 전기가 없으면 가나요?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으셔야 되는데 몸에 좋은 걸 넣으셔야 돼요. 어떤 그래서 걸 넣을까요? 알칼리성 음식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게 하나만 짚어주세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듣겠습니다. 레몬을 즙을 내갖고 2리터에 물에다 해서 드시면 되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레몬을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말 오전 8시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